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이번에 하는 에피소드가 학물 3대 에피소드 인형 중에 네, 그 에피소드인데 네, 저번 편이 있어요. 일단 저번 편을 보시는 게 빠른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예, 이 학교에서 매년 합격이 될 리가 없는데 합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합니다. 예. 약간 예, 공부를 못하는 애들 예. 얘가 그 제물로 선택된 카네인데 예,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그래 저 포즈를 보세요. 저거는 뭔가 괴로워하기보다는 뭔가 느끼는 것 같지 않냐? 느끼고 있잖아 아무리 봐도. 예, 예, 시작합니다. 카네이 군이 올해 희생자라는 것은 예, 그 운동장에서 있었던 사건 이래 예,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예, 아, 잠시만, 아이씨. 예. 그리고 그 이후, 그에게 동정의 눈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 이후로, 카네이 군의 기행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중에 갑자기 답안 용지를 찢기 시작한다거나, 머리를 감싸고 절규하거나, 절규하는 건 그렇다 치자. 시험지를 찢은 거는 왜 찢냐? 어? 나한테 오지 마.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부르지 마. 그리고 그대로 책상에 예, 쓰러져 정신을 잃거나 예, 상태가 심각하다. 그런 상황을 봐도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예, 평온을 보였습니다. 카네이의 상태가 나쁜 것 같구나. 다들 보건실로 데려가고 오라. 예. 그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선생들이 다 한패입니다. 이 학교는. 선생들이 악마랑 계약을 했어요. 틀림없이 그게 인형의 소행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죠. 선생님도. 예. 너무하지 않습니까? 교사란 직업은. 예. 분명 교장에게 입막음을 당했던가 예. 뭔가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 카네이, 저 팔뚝을 봐라. 얼마나 앙상하냐, 아주. 좀 이상하지 않냐, 팔뚝? 비례가? 예? 몸에 비례가 이상한데, 이제 보니까? 카네이 군이, 예, 말라가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체격이 크지 않았는데, 효강로에서 인형을 본 뒤로 일주일 만에, 예, 마치 해골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아마 합성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카네이 군의 주변에는 예, 매일 사람이 다가오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가까이 있기만 해도 목을 조르려고 하거나 예, 날뛰거나 하니까 다가갈 수가 없죠. 카네이 군이 인형의 제물이 되는 것보다 먼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살해당할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카네이 군의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선생님도 학교를 쉬라고 권했습니다. 그건 걱정이라기보다는 예, 관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 방치하는 것 같이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카네이 군은 쉬지 않았습니다. 개근 학생! 이 와중에 개근! 학교에 오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예,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로 왔습니다. 수업을 받고 있는 것만 해도 괴로운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는데 예, 예, 한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모든 수업이 끝나고 제가 돌아가려고 할 때 제 자리 옆에 카네이 군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괴로운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예,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예, 저는 노력해서 예, 평소처럼 그냥 대하려고 했지만 태도에 나타납니다. 자연히 눈을 맞추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섭지. 예,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
부탁이야. 상담해줘. 분명 유령의 아 그때 카네이의 목소리는 유령의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는 소리인데 묘하게 머리에 울리는 소리. 그리고 부탁받았으니 부탁받으면은 거절할 수 없게 되는 뒤에 가득 찬 박력. 저는 그러자고 해버렸습니다. 카네이 군을 보는 동정의 시선이 저에게도 향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 나는 가능하면 교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직 교실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사카가미군, 이런 저를 한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심하지 않다. 사카가미군, 꽤 너무하시는군요. 그런 말은 안 하셔도 좋을 텐데, 저는 한심한 인간입니다. 아이, 나사케 나이가 한심하였지. 아, 나이만 보고 번역을 잘못했어, 이런.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이 되면은 분명 사카가미군도 그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카네이 군을 지켜보면서 서둘러 가방에 짐을 챙겼습니다. 복도에는 조용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하교하려고 하는 학생들로 꽉 차 있는데 왠지 그때만 사람이 없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카네이 군과 어깨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나 오늘 죽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카네이 군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저는 뭐라 답해야 좋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카네이 군은 혼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2-3일 계속 인형이 보여. 지금은 다 알고 있겠지? 이 학교에서는 매년 한 명 인형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다면서.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의 몸은 떨렸습니다. 전 카네이 군의 카네이 군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카네이 군은 저를 욕하는 것처럼 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인형의 이야기를 알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을 저주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 제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형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가 괴물이라는 걸 알고 난 뒤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발이 굳어서 걷고 있는데 마치 자신의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입을 닫고 그냥 다리를 사무적으로 앞으로 내밀기만 하는데도 힘들었습니다. 인형이 나를 부르고 있어. 인형은 어째서 나를 부르는 건지 난 모르겠어. 어째서 내가 선택받은 건지. 그거는 아마 학력 미달. 시험을 잘못 봐서. 시험 점수가 모자라서. 공부를 못하면 죽어야 됩니다, 이 학교. 하지만 선택받은 건 사실이야. 그리고 이제 곧 죽는 거야. 인형은 떨어지지 않아. 저기 봐. 지금도 네 옆에 있어. 너는 지금 인형과 나 사이에 끼어서 걷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니 카네이 군은 눈을 피하는 제 눈앞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예, 해골이 웃으면 아마 그런 표정일 겁니다. 굉장히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카네군의 시선을 카네군과 시선이 맞아버렸습니다. 이거 봐. 지금 인형은 네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있어. 왜 그래? 아라이군은 안 보이니? 너는 인형에게 마음에 들어버린 것 같아. 도망가고 싶은데 다리는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그저 다리가 앞으로 나갈 뿐입니다. 공포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만약 입을 열면 나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갈 겁니다. 카네군은 히히히 하고 웃었습니다. 웃자 그가 내뿜는 입김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입냄새, 구취, 예, 그 숨은 얼마나 차가웠는지. 인형은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왜 음악이 자꾸 이렇게 불경이 나와? 왜 불경이 자꾸? 예? 집까지 따라와. 자고 있을 때는 계속 내 베개 옆에 있어. 그리고 계속 나를 보고 있어. 그건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나는 이제 견딜 수가 없어.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욕탕 안에 얼굴을 반만 내민 인형이 있어. 한순간이라도 내 옆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때 인형이 씩 웃었어. 그리고 내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지. 내일 죽을 거니까. 그게 어제였어. 그러니까 오늘 나는 죽는 거야. 그래서 상담을 해봤는데 소용없잖아. 야, 왜 커졌냐? 사이즈가 커졌어. 예, 그는 또 웃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쓸데없이 잘생겼어. 예. 실은 그 재물도 내년으로 끝이야. 내년 재물이 되는 애가 마지막이야. 예, 재수없게 걸렸어. 인형이 그렇게 말했어. 그렇지. 그렇게 말하더니 쓱 저에게서 얼굴을 떼더니 제 왼쪽 어깨에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방향에서 일부러 눈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왼쪽 어깨에 왠지 무거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형이 얼굴이라도 얹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카네군은 다시 저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왜 또 들이미냐? 그렇다네. 도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에게 확인해줬으면 한데 틀림없이 걔가 이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은 문제없어. 만약 이 학교도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야. 이 학교에 일어난 이상한 사건도 없어질 거야. 그 녀석의 이름은 RIC가 그 이야기를 RI의 목소리가 아니지. RIC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방문이 열렸다. 이런 시간에 뭘 하고 있니? 안 돼. 학교 시간은 이미 지났어. 방에 문이 열리고 숙직하는 선생님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신문부의 취재로 잠깐 너무 시간이 걸려버렸어요. 예. 이제 곧 끝나니까, 부탁이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나는 숙직 선생님에게 머리를 숙였다. 어쩔 수 없지. 예. 그럼 끝나면은 숙직실에 연락을 줘. 그렇게 말하더니 숙직 선생님은 중얼거리며 나갔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게 발견된 것인가. RIC는 다소 당황하면서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RIC, 이야기가 끊겼어요. 재물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RIC는 그런 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서둘러 방에서 나가려고 한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부탁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에? 마지막 희생자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라라. 아라이스는 슬픈 듯이 미소 지었다. 카네이구는 심장 발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왜 얘기를 안 하는데? 아라이스는 내 손을 피하더니 복도로 도망치듯이 달려갔다. 나는 눈치챘다. 아까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나의 오른손에 뭔가가 붙어있다. 예? 나는 손을 흔들었다. 머리카락 한 줌이 붙어있었다. 예.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기엔 너무 딱딱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은 인형이. 예? 이 학교에는 뭔가가 있어. 분명 인형이 이 학교에 인형이 이 학교에 있는 원인이 있을 거야. 인형도 그렇고 교장도 그렇고 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 인형이 이 학교에 일어나는 영현상, 심령현상 아, 혀갖고 했어. 심령현상의 원흉인 것인가? 인형에게 지배당하는 학교라니, 기분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기분으로 대체 뭘 하란 말인가? 우리들의 이 기분, 바로 다음 얘기로 이어집니다. 이건 초장편이라, 엄청난 장편입니다. 이거 가자. 어이. 아, 그냥 이런 거 편집을 써야 되네. 아, 가자. 아, 진짜 짜증나는 얘기네. 신도 선배는, 짜증을 냈다. 아라이씨는, 그대로 방을 나가서 돌아올 기색이 없다. 그는 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들 중 누군가가 한 명 인형의 재물이 된다니. 농담에도 정도가 있지. 아, 난 돌아갈 거야. 신도 씨는 짐을 챙기더니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그걸 말릴 권리가 없다. 다들 돌아가고 싶은 분위기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람이 올 기색도 없다. 애초에 만약 지금쯤 일곱 명이 왔다고 해도 이야기를 계속할 분위기가 아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끝내는 게 좋을까? 끝내야지. 역시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사람 중, 아니, 나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했다.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열쇠를 걸었다. 나는 인형의 이야기가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아니다. 무서운 이야기 중에 저런 건 많다. 저렇게 마지막에 그 자리에 있는 인간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야기 수법은 들어본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소리를 조용히 하고 조용히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는, 놀라게 하는 수법. 일본에 이거 잘한 사람이 있어요. 이나가와 준지라고, 괴담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냥 괴담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무섭다 그런지. 뭘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만 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행함이 온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온다는 수법. 그런 종류가
예,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나는 반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아닐까. 방의 문에 열쇠가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샤카가미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른다. 예, 슬픈 듯이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다. 나의 다리는 공포로 떨린다. 돌아봐야 하는가? 돌아본다. 예, 나는 돌아봤다. 예, 원작에선 여기서 제가, 예, 후쿠자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예, 이 후쿠자와는 좀 괜찮네. 예, 원작에선 좀 너무했어요. 예, 사진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예, 보시면 알아요. 뭐야, 후쿠자와냐? 거기에는, 예, 곤란한 듯한 표정의 후쿠자와가 있다. 뭐야, 모긴. 예, 같이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 그녀는 뺨을 부풀리며 삐진 듯이 말했다. 미안, 미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잠깐 착각을 한 거야. 언제부터 말 놓는 사이가 됐어, 얘들. 뭐가? 뭐라니? 아까 이야기, 무섭지? 그녀는, 장난치는 장난꾸러기처럼 웃었다. 그러는 후쿠자와는, 후쿠자와야말로 혼자서 돌아가는 게 무서워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야? 나도, 예, 답례로 웃어줬다. 에헤, 실은 그래. 예, 뭐, 예, 겨우 이렇게 친해졌는데 같이 돌아가자. 어떡하지? 같이 갑시다, 그냥. 아, 그래, 다행이다. 그녀는 기쁜 듯이 나에게 다가왔다. 예, 둘은 어깨를 나란히 아무도 없는 신교사를 복도를 걸어간다. 벌써 8시가 넘었어. 후쿠자와가 옆에 교실을 보더니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놀랐다. 그렇구나, 시간이 벌써. 나는 방으로, 내가 방에 갔을 때는 지금이라도 비가 올것 같은 날씨였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견딘 것 같다. 굉장히 늦어졌는데? 그러네. 갑자기 이야기가 끊어졌다. 나는 뭘 이야기해야 좋은가? 예, 말을 찾았다. 이 광경을 이와시타가 보게 되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후쿠자와도 죽고 이제 다 죽는 거야. 예, 밝아 보이는 후쿠자와라면은 뭔가 화두를 찾아주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예, 그건, 예,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후쿠자와가 있어서 나는 좀 도움이 됐다.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혼자 학교에서 돌아갈 용기는 나에게는 좀 부족했다. 자연히 발이 빨라지고 평소보다 길게 느껴지는 복도를 걸어간다.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퍼지는 발소리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느껴지고 마치 몇 명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착각이 든다. 모든 것은 RIC가, 심어준 공포 때문일까? 어? 뭐야? 복도 저편에 사람이 보인다. 왠지 여기를 향해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지? 가보는 게 좋을까? 가보자. 아니야, 이대로 가자. 저건 기분 탓이야. 나랑 후쿠자와는 그대로 걸어갔다. 그러자. 모습은 사라졌다. 모습은 사라진 게 아니야. 그거는 환각이야. 다행이다. 역시 내 기분이야. 기분 탓이야. 예, 마지막으로 돌아간다. 에? 모서리 돌아가자. 아까 그 사람 같은 게서 있다. 그리고 후쿠자와를, 에? 감싸는 것처럼 나를 보고 있다. 에? 그것은 비상등에
녹색 조명에 비춰지고 있다. 나는 시계 안에 그 녀석이 들어오지 않게 빨리 걸었다. 망했어. 네가 재물이었냐? 예. 원래 알고 있지만, 예. 저는 해봐서 알지만. 이 주인공, 예. 바보입니다. 예. 학력 미달이에요, 예. 원래 이 학교에 들어올 수준의 그런 애가 아니었어. 근데 들어온 거죠. 공부를 못하는데. 예, 사카가미군. 걷는 게 빨라. 후쿠자와가 말한다. 나는 그 말에 답하지 않고, 예, 발을 재촉했다. 그 녀석은 계속, 내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내 뒤에는 따라오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시각인데, 예. 학생용 입구는 막혀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문으로 나갈 수 없다. 복도 안쪽에 비상등이 켜진 비상구가 있다. 야, 출구다. 난 안심하고 중얼거렸다. 후쿠자는 나를 보고 웃는다. 잠깐, 이 소린 뭐야? 확실히 뭔가가 들린다. 난 돌아왔다. 창문 밖에서, 전신주의 불빛이, 전신주가 아니구나. 마을 불빛이 들어온다. 뭔가가 보인다. 인형? 저쪽에 인형이 다가온다. 사카가미군, 사카가미군! 후쿠자와의 소리로 나는 정신을 찾았다. 차렸다. 후쿠자가 내 어깨를 흔든다. 왜 그래? 땀 범벅이야. 이 표정은 뭐야? 그리고 걱정되는 것처럼 내 얼굴을 바라본다. 걱정되는 표정이 아니야, 이건. 응? 없인 여기는, 사람을 없인 여기는 표정. 보니 그 자식은 없었다. 내 셔츠는 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젖어 있었다. 숨이 굉장히 거칠다. 저기 괜찮아? 조금 앉아볼래? 다시 후쿠자와는 말을 걸어줬다. 이제 괜찮으니까 자, 가자.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지만 그 정체 모를 인형이 내 뇌리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는다. 후쿠자와는 그걸 보았을까? 아니, 얘는 머리가 좋습니다. 얘는 볼 리가 없어. 어떡하지? 물어볼까? 아니,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어본다. 후쿠자와는 저걸 봤다면, 후쿠자와가 저걸 봤다면 저건 환각이 아니야. 진짜 누가 있었던 거야? 나는 물어봤다. 후쿠자와, 지금 복도 저편에 누가 있지 않았어? 이건 이 표정은 또 뭐야? 이게 표정 선정이 뭔가 이상해. 후쿠자와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이번엔 눈을 가늘게 뜨면서 나를 의심하듯이 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나는 바로 직감했다. 에? 아니, 나는 별로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왠지 피곤해서. 정말로 괜찮아? 후쿠자와는 나를 모르모트를 보는 것처럼 보고 있다. 모르모트 PD.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돌아가자. 이런 곳에 선생 있는 걸 선생님이 보면은 얼마나 혼날지. 그래, 빨리 가자. 아까 얘기하지 않았니? 우리들은 도망치듯이 학교를 나왔다. 역시 저건 환각이었어. 나는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 몇 번이고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정체 모를 것은 순간밖에 보지 못했다. 정말로 피곤해져서 평소 보지 못한 걸 봐버린 거야. 하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 그게 공포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나는 희노 선배에게 불려갔다. 어제 일을 보고해야 한다. 방과 후 부실에 가니 희노 선배가 기다리고 있다. 여 사카가미, 어제는 수고했어. 어때?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 어제 들은 무서운 이야기. 일곱 번째 사람이 오지 않았던 거. 앞으로 예정. 네. 문제는 없었는데, 실은 일곱 번째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여섯 개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희노 선배는 아차 하는 듯한 리액션을 취하며 박수를 쳤다. 아, 맞아. 이야기하는 걸 까먹었다. 그건 내 실수야. 일곱 명을 부를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여섯 명한테밖에 말을 안 했어. 이 새끼가. 나중에 사과하려고 했는데, 예. 까먹었어. 미안. 이런 한심한 결말. 설마 희노 선배가 한 사람을 부르는 걸 까먹었다니. 예. 어이가 없다. 예. 내가 지금 그래요. 어이가 없네. 예, 그런 표정 짓지 마라, 사카가미. 사과했잖아. 그래서, 다른 건 어때? 어제 들은 무서운 이야기. 네. 예, 잘 됐어요. 그건 그렇고, 다들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알던데요? 저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카자마, 그 사람은 뭡니까?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고 있어요. 뭔가 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하하, 아, 미안, 미안.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하면은 지칠 것 같아서 그놈에게 부탁했어. 또 니냐? 또 너냐? 니가 모든 문제, 이런 쓰레기. 이 게임 최강의 쓰레기. 인간 쓰레기, 희노. 희노 선배는 처음부터 내 말을 예측했던 것처럼, 예, 즐거운 듯이 웃었다. 그랬습니까? 희노 선배 참 너무하시네. 예, 그래서 다른 건, 앞으로 예정. 네. 예, 앞으로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역시 문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러스트나 사진을 써서, 재밌는 기사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학교 신문 수준에서 그게 가능해? 고등학교? 우리 학교는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많을 줄 몰랐는데, 예, 분명 모두 모르고 있을 거예요. 내 제안을 희노 선배는 기쁜 듯이 들었다. 그러냐? 예, 믿음직하구나. 그럼 기사는 너한테 맡긴다. 예, 걸작을 좀 써줘.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예, 나는 생각도 못한 큰 일을 맡게 되어, 자랑스러워졌다. 그래서 다른 건, 다른 거야? 다른 거라. 너는 무슨 이야기가 가장 무서웠냐? 설마, 카자마가 제일 무서웠다, 그런 건 아니겠지? 다른 의미로 무서워, 걔는. 존재 자체가 무섭습니다. 카자마는 존재 자체가 무서워. 에이, 그건 아니죠. 처음 들었을 땐 놀랐는데, 예. 이야기가 너무 거지 같아요. 야, 맞아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역시 RIC 얘기예요. 예. 음악이 왜 이래? 예, 사람에 따라, 어느 이야기가 무서운가는 취향이 갈릴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RIC의 그 이야기 화법이나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예, 씁쓸한 기분이 감도는 그 이야기가 반전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 RIC의 이야기? 뭔 소리야? 희노 선배는 이상한 듯이 고개를 저었다. 희노 선배는 RIC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 것인가? 애초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였지만, 나는 RIC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줬다. 네, 인형의 이야기인데요. 이 학교에는 매년 한명 인형이 제물로 바쳐진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인형의 제물을 한명 바치면은 이제 의식은 다 끝나고 예, 뭐 그런 얘기예요. 그 RI라는 애가 인형의 제물인가 보구나.
희노 선배는 납득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뭔 소리야, 이 사람? 아니, 아니. RIC가 얘기를 해준 거지. RIC는 재물이 아니죠. 애초에 마지막에 우리들 중에 한 명이 재물이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쩌면. 잠깐만 기다려. RI가 누구야? 반전. 희노 선배가 신기한 듯이 끼어들었다. 야, RI가 누구냐고. 희노 선배 한 마리는 나를 의문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에, 누구라뇨? 희노 선배가 불렀잖아요. 나는 RI라는 놈은 부른 적이 없는데? 에, 부르고 나발이고. 그런 놈은 내 지인 중에 없어. 너 꿈을 꾼거 아니냐? 에? 그래. 너는 꿈이랑 현실을 혼동해 버린 거야. 내가 부른 거는 카자마, 신도, 이와시타, 키요세, 호소다, 후쿠자와 여섯 명이야. 키요세가 누구냐고? 예, 아파샹무에 키요세가 나옵니다. 예. 아파샹무를 하시면은 키요세가 나오는 루트가 있어요. 예. 예, 아주 개고생을 합니다. 키요세. 희노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개고생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 게임은 소개할 수가 없다는 거. 너무 위험합니다. 예, 인류가 받아들이기엔 아직 너무 일러요. 그 게임은. 아파샹무는 하면 안 됩니다. 예, 키요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응? 그런 사람은 없었어. 키요세. 3학년 F반 키요세. 나오미치. 모르냐? 네. 정말로 RI란 애가 있었다고? 예. 그건 꿈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 그래.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 보면 돼. 저 어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에게 확인하고 올게. 난 그렇게 말하고 희노 선배의 말을 듣지 않고 방을 뛰쳐나왔다. 아직 다들 남아 있을 거야. 다른 곳에 가볼까? 예. 여기서 선택에 따라서 SFC판의 원작이랑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잠시만. 예, 호소다가 바뀌었다니까 호소다부터 보죠. 후쿠자를 첫 번째 고르면 안 돼. 그러면 추가 엔딩 나와. 딴 거, 호소다. 왜안 되냐? 키요사를 두번 만나도 엔딩이 딴게 나와요? 나는 호소다 씨를 찾기로 했다. 호소다 씨의 교실로 가자. 몇 명의 학생이 남아 있었다. 저기, 호소다 씨 없으니까? 내가 묻자. 모두 큰 소리로 웃었다. 야, 호소다! 호소다라면은 화장실에 간게 아니까. 다들 놀리고 있어. 예, 걔 항상 화장실에 있으니까 화장실을 찾아봐. 예, 막, 글러먹었어. 뭐야. 호소다 씨는 그렇게 화장실을 좋아하나? 어쩔 수 없지. 화장실을 찾아보자. 오! 교실을 나와서 돌아보자. 나는 호소다 씨의 몸이랑 부딪혔다. 호소다 씨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웃고 있다.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싸고 온것 같다. 글렀어. 잠깐만. 그래, 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왠지 호소다 씨가 전화를 했어. 뭐라고 생각해서 뭐지? 하고 생각하고 갑자기 타케우치 씨의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래.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는 타케우치 씨의 이야기. 이건 너한테만 말하고 싶었는데, 이건 너한테만 말하고 싶었어. 라면서 이상한 걸 말했다. 이게 산부라 차죠. 먹으면 똥을 안 싸게 됩니다. 대신에 부작용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모두한테 한 이야기는 사실 전부 거짓말이라고 한다. 타케우치 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에? 호소다 씨는 삼보라차라는 음료를
외국에서 들여와서 애용하고 있는 것 같다. 에? 삼부라차. 그건 마시면 똥을 안 싸게 된다는 신비한 차가. 그 차를 마시면서 생각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한다. 특별히 그 차를 특별히 그 차를 좀 먹어보지 않을래 하는 영문을 모를 소리를 했지만 호소다 선배는 왜 화장실에 가고 있는 거지? 화장실에 안 가도 된다고 했잖아. 에? 아니 화장실에 똥을 싸러 간 게 아닐지도 몰라. 화장실에서 신문을 읽는다든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 분명 호소다 씨는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좋은 거야. 예, 정답입니다. 예. 쟤는 똥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화장실이 좋은 겁니다. 예, 그 전화는 농담이었을지도 몰라. 애초에 말이야, 얘가 네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냐? 아, 이상한 생각을 해버렸어. 아라 씨를 물어봐야지. 호소다 씨는 웃음을 띄우고 웃고 있다. 사카가미. 기쁘다. 나를 보러 와주다니. 우리들은 친구구나. 멋대로 친구라고 하지 마. 난 네 친구가 될 생각이 없어. 호소다 씨. 그거보다 중요한 얘기가. RSC의 인형의 이야기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호소다 씨는 나에게서 떨어져. 예. 기분 나쁜 듯 표정을 지었다. 그 이야기는 하지마. 나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호소다 군도 너무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모두를 겁주다니. 역시 RIC의 이야기를 들은 거군요. 내가 말하자 호소다 씨는 놀란 것처럼 물러섰다. 뭔 소리야 사카가미군. 예. 호소다 씨는 아라이란 분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나요? 아니, 어제 처음 봤는데? 같은 학년인데 나는 아라이를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이 학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 예, 몇천 명이 되니까 못 찾아. 예, 감사합니다. 예, 나는 그것만 말하고 호소다 씨의 교실을 나왔다. 예, 이거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졌다. 빨리 가져, 그냥. 추가 엔딩. 이와시타. 나는 이와시타 씨를 만나보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이와시타 씨는,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도중에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왠지 가기가 그렇다. 하지만, 이와시타 씨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나는 이와시타 씨의 교실을 찾아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학교의 생지옥. 이 학교의 온갖, 예, 최강 몬스터, 다 모인 반. 이와시타 씨의 모습이 없다. 나는 입구 근처에 있는 여성에게 물어봤다. 저기, 이와시타 씨는, 아, 아케미는 오늘은 쉬었어. 왜? 아, 아니요. 예, 실례했습니다. 역시, 이와시타 씨는 학교를 오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좋을 거야. 예, 두 번 해야 됩니다. 예. 이래야지. 예. 아니야. 이와시타 씨는 오늘 학교에 안 왔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적 없이 걷고 있자 눈앞에 이와시타가 나타나. 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어제 죄송했습니다. 아, 이와시타 씨. 에? 이와시타가 사과를 했어? 예, 그녀는 왠지 밝고 건강해 보였다. 왜 그러니? 표정이 그렇게 어둡게. 예? 오늘 쉬는 거 아니었어?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어제 그녀의 행동이 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분이 괜찮아져서 다시 나왔어. 어젠 정말 미안했어. 예, 그런 것보다 예, 어제 RIC랑 만났죠.
뭔 소리야, 사카가미. 지금 이와시타 씨는 어제 본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애초에 올 예정이 없었어요. 아라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멤버도 부족했고. 그리고 나는 이와시타 씨가 어제 돌아간 뒤에 이야기를 해줬다. 알았어. 그럼 같이 찾아보자. 에? 이게 이와시타라고? 그녀는 내 등을 탁 치더니 걷기 시작했다. 에? 의문의 데이트. 나는 종처럼 집사라도 된 것처럼 그 뒤를 쫓아간다. 그리고 우리들은 2학년 교실을 하나하나 찾아본다. 예? 나는 당황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뒤 정체 모를 기분 나쁜 것을 봐버렸기 때문이다. 아라이의 이야기가 진짜라면 올해 재물은 나일지도 몰라. 네, 맞습니다. 너야.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듣던 아라이 씨는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신문부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 어쩌면 나에게 내가 괴물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가니까. 우리들은 2학년 교실을 전부 둘러봤다. 그리고 하나의 사실을 알았다. 2학년 중 아라이 소지라는 학생은 없다. 그는 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이거 원작에서 아라이 부금 아냐? 아라이 전용 부금. 왜 여기서 나와? 그들은 분명 놓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확인해야 돼. 사카가미. 우리들이 다시 한번 2학년 교실을 둘러보려고 할 때,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신도 선배, 돌아보자. 거기에는 신도 선배가 서 있다. 이와시타랑 사카가미가 같이 있다니 묘하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런 건 아무래도 좋고요. 이와시타가 한 소리야. 그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아라이씨를 찾고 있었어. 너희들도 아라이를 패주려고 찾고 있냐? 별로 패주려는 생각은 없지만, 찾으러 왔는데, 찾으러 온 거는 목적은 신도 씨랑 같다. 신도 선배는 왠지 긴장한 듯한 표정이다. 왠지 안색도 안 좋아 보인다. 그는 나에게 다가오더니, 말한다. 그래서 어때? 아라이는 찾았니? 선배도? 신도 선배도 못 찾았단 말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냐? 야, 여기 와봐. 뭐야, 나한테도 알려줘, 좀. 신도 선배는, 나를 기둥 저편에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 같다. 우리 학교 2학년 중에 아라이 쇼지라는 녀석은 없는 것 같아. 신도 선배 이야기는 나의 작은 희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어제 신경 써서 내가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그놈이 말한 이 형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진짜 같아. 매년 한 명은 반드시 죽어. 나는 아라이를 패버리고 진상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놈은 없다는 거야. 나는 그놈의 마지막 말이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 우리들 중 누군가가 올해 괴물이 되자. 그런 걸 말한 놈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분 나쁘지 않아? 어이, 사카가미. 내 이야기 듣고 있니? 나 이야기는 듣고 있다. 하지만 나의 눈은 이와시타 씨에게
가고 있었다. 에? 이 와중에 연애지를, 아니, 그녀는 떨면서 복도 저편을 보고 있다. 왜지? 뭘 보고 있는 거지? 나는 두려워하면서 그녀의 시선을 쫓았다. 에? 아라이. 야, 뭐야, 사카가미. 신도 선배는 돌아보면서 외쳤다. 아라이잖아! 그는 아라이 선배 쪽으로 달려갔다. 나랑 이와시타 씨도 그걸 쫓았다. 하지만, 아라이 씨의 그림자는 우리들이 도착하기 전에 저편으로 사라졌다. 에? 아라이 저놈 어디 간 거야? 신도 씨는 숨을 헉헉대면서 말했다. 저놈은 이 학교 학생이 맞았어. 2학년이 아니면은 1학년 아니면 3학년인가? 그렇게 말하자 이바시타 씨가 끼어들었다. 에? 새로운 그래픽. 가명을 쓴게 아닐까? 아, 그래 맞아. 이 학교에 사람 수를 생각해 보면은 전부 조사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걸려. 도서실에 가보면은 학교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 보관되어 있지 않을까? 에,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그냥 들었다. 아, 그래, 가보자. 우리들은 도서실로 향한다. 이 도서실도 저주받았어. 예, 오면 안 됩니다. 뭐 무슨 이상한 흑마법 책 그런 게 있어? 미친. 흑마법의 책을 도서실에 갖다 놓고 있어, 왜? 사람을 저주하는 책,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가만 안 돼. 아, 여기야. 도서실에 오자, 이바시타 선배는, 앨범을 찾는다. 아, 여기야. 나는 앨범을 찾아서 모두를 부른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앨범 속에서 아라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아까 우리 걔 봤잖아. 신도 선배는 당혹스러운 것처럼, 화난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기분 나쁜 미로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들은 해산했다. 에? 다음날 학교에 가자. 호소다 선배가 죽었다고 한다. 에? 에? 삼브라 차를 너무 마셔가지고, 예? 똥구멍이 막혀서 죽은 거 아니? 아니겠지. 예. 그는 왜 죽은 거지? 사인은 하교 중에 심장발작인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다. 그가 올해 희생자였는가? 예? 완전히 다르잖아, 진엔딩이랑. 나는 신도 선배나, 이와시타 선배에게 상담을 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미로에서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평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어이, 사카가미, 와봐. 내가 쉬는 시간에 멍하니 있자 신도 선배가 교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나는 신도 선배를 따라갔다. 교정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왜 그러시죠? 아까 후쿠자와가 자살했어. 에? 아직 구급차도 경찰도 안 왔어. 에? 그러면은 후쿠자와랑 호소다 둘다 에? 학력 미달이야? 에? 그때 멤버 중두 명이 죽었어. 이제 남은 거는 나와 너, 이바시타, 카자마, 그리고 아라이야. 그리고 아라이는 이 학교에 없어. 그는 공포를 견디는 표정이었다. 올해는 호소다가 희생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라이, 우리 세명 앞에 아라이 선배가 나타났다.
우리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이기 위해서 온 걸까? 에? 이맨 보면은 죽이기 힘들 텐데? 드림팀이야. 신도, 이와시다, 사카가미. 못 이겨. 물리력 최강자가 세 명이나 했어. 그리고 다음날, 카자마 씨가 죽었다. 에? 이제, 나는 놀라지도 않았다. 이대로 그날의 멤버가 한 명 죽어가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왜? 그건 너희들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지. 방과 후, 우리들 세 명은 모였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예. 다음엔 누구인가? 우리들 중한 명이. 예. 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유일한 단서는 교장이야. 신도 선배가 말했다. 그래, 교장을 조사하면 나올 거야. 가죠. 예, 교장 배틀. 교장 플러스 드림팀. 이거는 어떻게 이기냐? 예, 여기까지 몰렸으니, 예, 수단을 가릴 때가 아니다. 우리들은 교장실 앞에 복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예? 교장실엔 열쇠가 잠겨 있지 않다. 우리들은, 예, 손에 닿는 대로 다 찾았다. 여러 가지 조사해 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 확실히 이 사건에 관계가 있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들은, 멍하니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린다. 여, 너희들. 어느샌가 RI가 거기 서 있다. 에? 그리고 교장실에 문이 열리더니 몇 명의 선생님들이 들어왔다. 모두, 예. 저세 명을 죽이세요. 에? RI의 신호와 동시에 선생님들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다가온다. 우리들은 살해당하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에? RI는 그때 있었잖아. 인형이 재물이 되는 거는 앞으로 한 명뿐이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명이나 죽어야 되는 거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앞으로 죽을 나는. 야. 야, 너희 셋이! 저 멤버 셋이 덤비면은 이 학교 선생님들은 다 죽어요. 뭘 죽을 걱정을 하고 있어. 에이, 에이. 배드엔딩인데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죠. 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예, 다음 편에서 그냥 남은 엔딩 모아서 몇개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